또다시 길고 외로운 하루가 될 것이다. 치즈를 어루만지고 돌보면서 그들의 걸음을 기다리는 하루. 그러면서 치즈와 수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다. 물론 자신과도 대화를 나눌 것이다. 하루에도 한 거의 100번쯤 물어봐요. 이게 네 최선이니?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그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좋은 치즈메이커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직하고 싶었어요. 저 자신한테. 네, 그래도 선택한 일인데 잘하고 싶었어요. 최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 뭘 좋아하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최선을 다하고 싶고 이뻐 보이고 싶고 그렇듯이. 네. 혼자 일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소영은 다짐에 다짐을 거듭했고 자신의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려 했다. 저는 혼자 일하는 게 좋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어느새 꿈은 그렇죠. 아, 얼마나 그 사업 규모를 줄이면 정말 혼자 다 할 수 있을까. 성공한 삶이라는 거는 그게 아무리 하찮더라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표현하고 사는 삶이 그게 성공한 삶이 아닐까 해요. 내가 이게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이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봐요. 소영의 안단테 디어리 위로 노을이 진다. 긴 하루가 끝나고 퇴근길에 나선 소영. 마치 아이를 맡겨둔 엄마처럼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몇 시간 후면 다시 돌아올 이곳. 그녀의 인생과 꿈과 소망이 서린 곳이다. 13년을 한결같이 오간 이 길. 그것은 오로지 치즈만을 생각하고 치즈와 함께한 길이었다. 수제 치즈 하나로 세계 최고의 치즈 메이커가 된 명장 김소영. 지금 샌프란시스코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치즈 메이커가 있다. 세계적인 셰프와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치즈메이커 김소영 씨. 그녀의 삶은 여느 성공 스토리와는 분명 다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매출도 없고 수천 명의 직원도 없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됐습니다. 좋은 치즈를 만드는 것이 평생의 꿈인 치즈명장 김소영 씨. 그녀의 삶과 꿈은 우리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I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10점 224대 210으로 Michael Jordan, the basketball coach, then that's the way we look at Coach Lee. 김경욱 선수 맞습니다. 밑바닥에서 뛰는 애들 이렇게 이 경기로 키워낸 바람이 바로 또